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 남현정입니다. 오늘은 매드팩토의 임상 파이프라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드팩토는 현재 TGF 베타 저해제를 기반으로 항암 또는 데스모이드 종양과 같은 9가지의 병용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TGF-beta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임상 1상 또는 2상 초기에 있기 때문에 매드팩토의 임상 속도는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하여도 늦지 않은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매드팩토의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과는 작년 12월 SITC, 즉 미국 암학회에서 한번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키트루다와 임핀지 병용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었고 1비상 결과였으나 어느 정도 유효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매드팩토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은 기존의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나 임핀지가 반응하지 않는 80%의 환자군으로 매드팩토의 파이프라인인 벡토서팁과 키트루다를 병용하였더니 반응률 ORR 33.3%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키트루다 단독만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반응률이 0%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좋은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핀지 같은 경우에도 임핀지가 타겟으로 하는 PD-L1이 낮은 환자의 경우에는 반응률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매드팩토의 벡토서팁과 임핀지를 병용한 결과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반응률이 16%까지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SITC에서의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발표될 임상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임상 결과를 발표를 앞둔 것은 올 5월 29일 있을 아스코에서의 데스모이드 종양과 글리벡과의 병용 임상 데이터입니다. 데스모이드 종양은 근육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매해 1,000명에서 1,500명의 환자가 발생하나 아직까지 FDA 정식 허가 약물이 없는 희귀 종양입니다. 데스모이드 종양의 경우에는 약 자체는 없지만 글리벡이라고 하는 백혈병 치료제가 오프라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 글리벡과의 병용 임상을 통해 데스모이드 종양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올 5월 29일 아스코에서 자세한 논문 데이터가 게재될 예정이며 그 이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초록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언론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글리벡 단독 투여 시 반응률은 11에서 13%에 불과했는데 벡토서틱과 글리벡을 한꺼번에 먹은 환자군에서는 반응률이 26.8%까지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키트루다나 임핀지와 같은 면역항암제뿐만 아니라 글리벡과 같은 표적항암제에서도 벡토서틱이 병용임상에 높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올 5월 29일 있을 아스코에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암 결과 역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위암 결과는 화학항암제인 파클리탁셀과의 병용 임상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벡토서티비 대상으로 하는 위암 적응증은 말기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말기 위암 환자에게 쓰이는 약은 사일암자주라는 가이드라인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이번 파클리탁셀과 벡토서팁의 병용 임상 데이터가 높은 결과치를 보여준다면 말기 암 환자에 대한 또 다른 치료법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5월 있을 위암과 데스모이드 종양 외에는 내년에 아스코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미리 말씀드린 키트루다와 임핀지의 2상을 내년 6월 아스코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상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유효성 평가에 비해 좀 더 자세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에 더해
이틀 전 언론 보도를 통해 머크와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병용 임상을 추가로 개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비소세포 폐암은 기존에는 대장암으로 진행했던 키트로다 병용 임상을 비소세포 폐암 키트로다 병용 임상으로 변경하여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이번 비소세포 폐암 병용 임상에서 주목해볼 만한 점은 기존에 쓰였던 암의 경우에는 주로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폐암은 1차 치료제를 타겟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차 치료제의 경우에는 좀 더 시장 규모가 넓고 환자의 순응도 및 독성도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임상 파이프라인 유효성 또는 약동확정 특성에 비해서 조금 더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드팩토는 이렇게 국내에서 TGF-β 저해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과 가장 빠른 속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메드팩토를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국내 바이오 업체 중에 한 군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의 남현정이었습니다.